이 간판 그대로 1986년부터 뭐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까사델 깜바라고 해갖고 여기 산타크루즈 이쪽 지역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한 어떤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산타크루즈에서 몇 개 꼽을 수 있는 뭐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라고 해야 될까,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나름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져 있거든요. 좀 어떻게 보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, 외관 이렇게 보면은. 아, 그래서 여기 대중적으로 솔직히 여기 자주 오고 뭐 그런 식당은 아닌데,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현지 볼리비아 사람도, 여기 사는 볼리비아 여기 산타크루즈 사람들도 뭐 거의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자주 뭐 오는 뭐 그런 식당, 뭐 백반집 뭐 그런 거보다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외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오는 뭐 그런 분위기 정도의 레스토랑, 그런 분위기 정도의 음식점 같고. 산타크루즈에 좀 대표하는 음식들 이렇게 조금씩 담아가지고 이렇게, 이것도 많이 유명하고, 전체적으로 여기 메뉴가 그래도 나름 이 동부의 특징들을 많이 살린 그런 메뉴들이 있긴 하거든요. 여기도 조만한 진짜 철판, 뭐 숯불구이판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렇게 구워 먹는 건데, 그래서 혼자 와가지고 이거는 기본 한 두 명이 있어야지 이제 먹을 수 있는 메뉴인데, 이게 진짜 많이 배가 고프고 그러면은 둘이서도 와서, 아니 혼자서도 와서 2인 메뉴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오늘은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배가 고프거나 뭐 그러지 않아서 1인 메뉴 그걸 하나 시켰는데. 아, 이거 미니 불판을 이거 갖고 와서 이렇게 구워주는구나. 무조건 고기는 일단 미디움으로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 뭐 고기 한 점, 뭐 야채 샐러드 조금, 뭐 육가 튀긴 거, 그 다음에 뭐 죽 같은 거, 근데 안에 이제 치즈가 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. 역시 이 소스가 좀 빠지면 좀 섭섭하죠. 이걸 처먹으면은 확실히 좀 더 맛있더라고요. 아, 진짜 이 소스는 한국 가져가고 싶어요. 이거는 국에 넣어서 섞어 먹어도 맛있고, 고기에 이렇게 뿌려 먹어도 맛있고, 웬만한 한국 사람, 한국 분들한테도 이 소스 맛은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. 원래 저렇게 사진 찍어주는 직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자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사진 찍어줄까요?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, 혼자 먹고 있어서 그런지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네요. 뭐 어찌어찌 다 먹긴 했는데 다음에 또 올 것 같진 않아요. 더욱이나 혼자서는 절대 다시는 올 것 같진 않고, 뭐 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오면 올까, 혼자서는 아마 다시는 아마 안 올 것 같습니다 여기.